쟤네들은 악으로 뻗치면서 할라매 어떨 건데 아님 말고 네. 이런 식으로 들이받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 한 말도 못해요. 네. 뭐 죄졌습니까? 그때 뭐 잘못했다고 고개나 숙이고 나 고개 숙이기 인정 인사하는데 우리 엄마들 모임하자 돌겠어 돌아. 내가 지금 45년생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역사학자 우리 친구들 역사학자들이 네, 많아요. 네. 모이면 어느 손가락을 찍었냐? 그 손가락 봐서 진작 잘라지 진짜 손자 손녀들한테 줘라. 이거 후쿠시마 이거 핵폐기물도 우리 자손들이 안 먹습니까? 네, 네. 우린 상관없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병들면 네. 이 나라를 누가 이끌 거 가냐고요. 네. 누가 이끌 거야? 그리고 네. 국민들이 또 생각하게 팬들이 네, 생각하게 이놈 민주당을 숫자를 많이 줬더니 낙태해지고 안일해져서 못 쓰겠다. 저들 많이 줘서 뭐해? 표를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내가 저기 누구야? 그 태극기 집회 같이 나오시는 거 누구야? 변희재. 아주 변희재가 제일 속이 시원해. 변희재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 이 국집당 얘네들 보수 얘네들 곤조할 때는 거예요. 네, 네. 가만히 있다가 옷을 싹 갈았는데 한 두 달 전에는 옷을 싹 다 연기를 싹 바꾼대요. 그래서 민주당이 못 당한다는 거야. 민주당은 바보. 아니, 우리 남편은 내가 서울 사람, 우리 남편 이낙연 선배, 강조교 선배인데 내가 이낙연 막 욕하지. 전라북도 몇 명이나 돼서 대통령이 돼서 꼴 까불라고 한다다가 내가 막 주제 파악도 못한다 이낙연 막 힘들고 하면 이 사람아 너무 그러지 말게나. 그래도 그래도 이재명 잘못되면 저 뭐 데이터 좋아하고 한다네. 데이터 같은 소리 하고 한다네. 저기 뭐 우리 최고위원회 누구지? 그 최고위원님 정청래가 차라리 낫지. 응? 누구 이당연 나쁜 놈 새끼 살살 편한 길만 따라가고 뭐 편한 길만 살살 피해가고. 아유 그게 사람이 그게 기자 동아일보 기자할 때도 내가 봐서 알아요. 걔가 조심해. 후배들아 조심해. 이거 좀 내려면 조심해. 응? 바람 맞을 수 있어. 역풍 맞을 수 있어. 조심해. 걘 그러고 평생 살아내야 후배 같은 소리 하고 한다네. 처음에 그게 국무총리 됐다 말 좀 잘한다고 막 강졸고 생들 모여갖고 선배 후배 난리들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빨간 분들 이런 빨갱이가 없어 진짜. 그리고 저 국진당 왜 말 한마디 못해 이재명이라? 아 저기 빨갱이 다니잖아 태영아 나 너무 싫어. 태영아 아 빨갱이 갖다 왔다 국회의원 만들라고 지가 빨갱이 다니지 왜 민주당 보고 빨갱이 당이래? 응? 왜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요. 그런 말도. 네. 왜 주매장관님을 왜 좋아하느냐. 잠깐만요. 아니 오늘 할 말 나하고 가야 돼. 가만 계세요. 왜 주매장관님을 좋아하시냐. 네. 좋아하느냐. 네. 한결같아요. 네. 그 권력에 대해서 막 나온 거 국민을 위해서 네. 나를 포기하고. 네. 그래 가족까지 아들까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저 죽일 놈들은 죄란 죄는 다 짓고 있으면서 권력 네. 잡았다고 지는 다 감싸고 있고 죄 없는 민주당만 잡아뜯으니까 네.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노인은 또 뭐야 민주당이 이거 휠체어 타고 다니는 노인은 어? 이상민 말고 또 하나 있지 왜 또 TV 소통에 나가서 나벌나벌 걸다 요즘 좀 조심하는 애 어? 우리 집 남자 아주 말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 우리 집 남자도 그럴 때 노인이라도 다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저런 인간은 당에서도 싫어할 거래. 어디 TV 정상까지 나가서 맨 민주당 할 때도 이게 많이 인간을 숫자를 많이 줘도 이런 짓이 나고 그러니까 주회장관님 좋아하는 거는 우리 전투력 있고 실력 있고 주관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국민을 있고 권력을 잡고 정치하는 뜻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라고요. 나는 그분 있지 좀. 응? 악의 편은 저기 옳은 걸 나쁜 걸 보고도 말하는 건 악의 편이다. 안 되면 벽에다도 소리야. 맞아요. 벽에다 두들겨 패야 돼. 북어 들고. 근데 민주당 무슨 죄를 줬어? 아니 뭐까지 지금 집에 와서 뒤지는 거 많이 열받은 거 말도 제대로 안 나네. 앞서서 당하지 말거나 길이 받으면 보세요. 짐승도 사자도 눈을 똑 벌어들고 사람 눈도 봤다 같이 덤비면 사자 못 덤벼요. 눈 내리던데 저한테 약점을 잡히고 꼬리서 슬슬듬 뭐 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한가 한동안에 네, 네. 흐른다며 네. 민주당에는 하나 딱 잡아서
하나 딱 잡아놓고 너 뭐 구속시킬 거라면 저들이 겁이 많아서 덜덜덜덜 뭐 지들끼리 그런다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아니 정신을 똑바로 좀 차려갖고 네. 똑바로 차리셔서 아니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그 네, 스피스 그러면... 스피스에서 나와서 네, 네. 뭐 82명 때 네. 파미션 전형이 그 위원장하고 똑같이 82명 때 그 싸웠더만 한 마디만. 응. 그 사람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도 막. 저기 우리 추미애 장관님을 욕하던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고 4선, 5선, 6선에 대해서 똑바로 정치인답게 바르게 하면 10번 해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아, 핵심적인 질문 다 하셨어요. 민주당 뭐하냐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겁니다. 네. 우리 그 우리 아니 지금 말씀이 우리 새겨들을 게 참 많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막 그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역행하고 후퇴시키고 그럴 때 지팡이를 짚으시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여러분 뭐 하냐 민주시민이면 내가 힘이 없다라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벽이라도 때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머니 마음이 이제 그런 그 절절한 심정이시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감사드리고 이제 우선 답변이라기보다는 국힘당의 실체가 태영호 의원 하는 짓을 보면 빨갱이 아니냐 민주당 뭐하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태영호 때문에 그 태영호의 발언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미리 그 주신 질문에도 있었고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주 4.3과 북한 김일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그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주도 남로당이 그 제주 4.3이 48년 4월 3일에 일제히 봉화불이 올라가고 오른마다 그 다음에 괴롭혔던 그 친일 경찰들이 제주 도민들을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지서를 습격을 일제히 했던 날이 48년 4월 3일이고요. 도민을 상대로 한 그 친일 경찰 특히 서북 청년단이 들어가서 괴롭히고 했던 것은 그 전부터 몇 개월 계속 지속됐던 일이에요. 그런데 제주도 남로당을 이끌었던 김달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48년 4월 3일하고 몇 달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8월 그때가 8월 1일인가 뭐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모르겠어.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남로당 이 전국 대회가 열렸어요. 해주에서. 그러니까 각 군마다 대표자들이 다 집결을 했죠. 파견이 돼서. 마침 이 제주 4.3도 있고 하니까 김달삼 씨도 그 대표자로 이 제주 4.3 유격대 투쟁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 해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가서 안 돌아왔어. 근데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은 그 김달삼이 월북을 했으니까 좀 물자라도 인원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겠거니 라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그 일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유격대 가담했던 일반 그 도민 말고 이 남로당에 연결된 분들은 김달삼이 월북을 했다는 걸 아니까 뭔가 지원군 또는 물자라도 가지고 도와주러 오겠거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면을 했어요. 김일성 쪽에서. 왜 외면을 했느냐. 소련이 그때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코민테른인가 뭐 이런 이 국제적인 그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그 일본에서 미 군정이 그때가 이제 패전 후 미 군정일 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패전 후 미 군정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설계하면서 정당을 다 등록을 하면은 되게끔 해줬거든. 그러니까 공산당도 등록을 해서 합법 투쟁을 해라. 무력 투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도 거의 와해가 됐어요. 그리고 전향을 하고. 그런데 이 제주도 남로당도 그 일본에 물자를 구하러 갔지만 안 도와줬어요. 일본 공산당이.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도 안 도와주고 마찬가지 북한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 독일 동독과 동독 주변의 위성, 유럽의 그 소련 위성국에 이 지원을 하면서 힘을 길러려고 애를 쓴 것이지, 극동에서 이 물리적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냉전의 태동기지, 냉전이 완전히 구축된 때가 아니었다고요. 그 냉전 태동기에서 힘의 방향이 유럽 동부 쪽으로 가 있었던 것이지, 이 극동 쪽은 될수록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련의 입장이 그랬어요. 근데 김일성이 이제 미국이 멀리 있으니까 내가 밀고 내려가면은 3일 만에 완전히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억지를 부렸다고 나중에 이제 김일 문건이 해제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6.25 전에 일어난 48년에 일어났던 그 4.3하고 김일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안 도와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저런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좀 똑바로 알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저렇게 열불 터지시는 거죠.